옛날에 우리 선배가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되게 꼴통이 있었어요. 운동하던 선배야. 운동하다가 우리 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로 특별 그 입학을 했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어디 과를 갔더라? 기계과를 갔어요. 그 사람이 또. 근데 내가 이제 운동하다 알았는 거야. 축구부니까. 축구 동아리니까 같이 알았는데 이 형이 막 이러는 거야. 되게 진짜 꼴통이에요. 꼴통인데 수업을 못 따라줬겠잖아. 그래가지고 전공을 교양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저기 어디야? 거기 갔어. 미대를 갔어요. 미대. 미대를 간 이유는 딴 하나밖에 없지. 여학생들 보려고. 근데 웃긴 건 지 같은 애가 지밖에 없어? 수업이 50명인데 30몇 명이 남자예요. 그랬던 유명한 첫 번째 말이 이러다 아이씨 막 이러면 왜요 갈게요? 아이씨 꽃밭이라고 하더니 꽃을 놓고 벌만 있더라 이지라는 거야. 그게 멘트가 참 찰져요 이 사람이. 이 사람은 그랬는데 이 사람 유명한 일화가 그거야. 이제 한 학기 내도록 뭐만 보고 댕긴 거야? 여학생만 보고 댕겼잖아. 근데 시험을 칠 수 있어? 근데 그 당시에 왜 보면 우리 대학교 시험 이렇잖아. 나눠주고 한 문장 적어주잖아요. 자. 사출도에 대해서 논하래요. 이게 한 문제야. 여기 사출도 아는 사람 있나? 모르잖아. 뭔 써야 될 거 아니야. 춘향전을 썼어요. 성춘향과 이몽룡이 광활로 나루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그네를 타면서 막 써요. 막 쓰다가 마지막에 이몽룡이 외쳤다. 암행어 사출도요. 줄을 쫙 그려 빨간색. 학점 A+ 나왔어요. 이게 교양의 묘미잖아. 교양의 묘미잖아. 교양은 그렇잖아. 교수가 처음에서 미친 새끼 이렇게 봤대요. 보는데 마지막에 빨간 줄이길래 이게 뭐지 깼기는 마지막에 이몽룡이 아멘 어 사출도요 이러면서 원래 출도인데 그렇게 잘 써. 센스 만점 아니야. 이 사람 센스 진짜 좋아요. A+ 맞았어. 업된 거야. 업돼서 이제 전공 수업 들어갔죠. 전공 이제 기계과 전공 시험 이제 업된 거야. 그 다음 학기에 이게 되는구나. 지금 그 다음 학기에 됐어. 그 다음 학기야. 기계과 갔어요. 기계과 자기 전공 수업 그 교수가 나 이것도 외우고 나도 또라이 같은데 연삭기라고 있대요. 연삭기 깎는 거 이거 전공이 다르죠. 미술은 사출도 기계과 연삭기 외우면 여러 기계 가공하는 거 있잖아요. 가공 이게 연삭기의 종류를 설명하고 기능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대요. 원래 이랬대 뭐 평면 연삭, 3차원 연삭 뭐 이렇게 해야 된대. 이 양반 또 공부를 안 했잖아. 1번 삼성 연삭기 장점 품질이 좋다. 단점 가격이 비싸다. 2번 대우 연삭기 장점 가격이 싸다. 단점 품질이 좋지 못하다. 이렇게 썼어요. F 교수 면담. 그러니까 이게 교양과 전공의 차이잖아. 교수 들어와. 그리고 옛날에 그때 기계과는 약간의 구타가 돌았나 이씨 막 이랬잖아. 기계과 얘기 많다니까. 우리 학교 기계과 이랬죠. 내 다른 학교 기계과 애들이 영어가 약하지 당연히. 내가 그랬잖아. 내 친구 그 학교는 공대학교라서 전부 나만 자야. 맨날 우리 학교 놀러 왔거든. 여학생들 본다고. 왔길래 한 번은 과티를 입고 왔더라니까. 그러니까 왜 단체 티 입고 왔는데 기계과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. 뭐 신증언한 거야. 근데 옷이 그거 뭐고? 아 우리 과티. 그거 너 왜 뭐 신증언지? 병신아 기계과 있길래 이런 거야. 그럼 토목과는 우드냐?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.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봐. 뭐 맞지 이러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아니었다 그 다음 주에 야 우리 뒤집어냈다 그런 거야. 와학했길래 들어갈게. 체육대회 앞두고 이렇게 전원이 이걸 입고 들어온 거야 수업에. 그러니까 교수님 누나한테 전부 다 머신 까게 온대. 머신 이렇게 교수님이 너 이거 뭐고? 할게. 저기 과팀이다. 과대 나와.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지. 더 디파트먼트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인데 그거를 공학이면 엔지니어링 직원데 기계과라고 머신. 그 교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. 너 뭐 하는 기계인데?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내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머신 아이가 이라 그래. 니 뭐 하는 기계인데 갈기는? 아니 그냥 기계과니까 이랍니다. 끝까지 얘기가 안 돼.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왜 미케니컬인지들 모르고요. 엔지니어링을 왜 와, 엔지 우리가 무슨 엔진인데 이지라고 가졌습니다. 우리 뭐 엔진 하나 아니 이 새끼야 공학이 엔지니어링이라고 갈기네. 맞나? 알죠 형님? 맞나? 왜 우리 어렵노 이래야 되나? 그런데 또 욕합니다. 아 영어는 진짜 못 갔다고. 누가 원서 안 보나 이랬거든. 기계과 다 원서잖아. 원서 안 보나 갈기네. 원서 보지 갈기네. 그건 어떻게 하노? 그냥 보지 막 이러면 나 그래 그냥 지금 취업했어요. 취업했고 얘가 취업할 때 대기업을 그래서 못 갔어요. 우리 때는 대기업 영어 토익이 600점 돼야 되는데 얘가 안 돼. 얼마 끝내줬습니다. 암기 교육의 달인이라서요. 외우는 건 다 해서 문법 RC 있죠 RC
RC 파트 495점, 얘 400 나와요. 외웠으니까. LC 안 나와요, 점수가. LC 때 뭐 하고 있는 줄 알아? 그냥 맞추기. 뭐, 내 학원 치러 갔는데, 일마가 글마야. 내 학원 치러 갔는데, 그걸 모르는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하기. 처음에 보면, direction. In this section of test, you will hear four statements of, 뭐 이렇게 나오잖아. 그냥 내보 뒤에서 눌러. 보는데 감독관 보는데, 보게. 시작이 가. 이지라라고 앉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, 야, 이씨, 넘버원 시작이다. 아, 이러고 있습니다. 이 정도예요. 더 웃긴 건, 지가 그렇게 듣다가, 파트 1, 디렉션 듣다가, 이제 넘버원, 넘버원, 막 이러고, 찍었대, 이렇게. 찍다가, 아, 이건 아니다. 싶어서 차라리 이럴 바야. RC에 집중하자. 파트 2 넘어갈 때, RC로 이렇게 넘겼대, 시험지를. 빨리 RC 하려고. 근데 웃긴 건, 옆에 있던 여자애가 같이 넘기더래요. 그러니까, 얘 글을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, 점수 안 받아 알죠, 그죠? 네. 일마랑 재밌는 축이 참 많습니다. 자, 갑자기, 죄송합니다. 이게 나오니까. 갑자기 그, 우리 선배 대단하지, 그지? 그 선배 잘 됐어요. 알지? 그 선배 잘 됐어. 그 선배 잘 됐습니다. 알고 봤더니, 공부를 되게 안 하고, 이렇게 등한시 하더라고.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사장님이에요. 아이씨, 진짜. 봅시다. 그냥 사장님이 아니고요. 현대자동차인가? 1차 하청업체, 그 되게 대기업이에요. 끝나니 다 졸트라. 자, 봅시다.